안녕하세요, 바룬입니다. 오늘은 레드빈 A1 미니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와디지에서 펀딩을 대성공한 그런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색상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저는 딸기 마카롱과 바나나 푸딩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박스는 보지도 않고 구성품부터 살펴봤을 텐데 이 녀석은 박스를 보는 맛이 있네요. 군데군데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죠. 그럼 언박싱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여분의 스위치. 레드빈 A1 미니는 오테뮤 적축, 피치, 라임축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키보드 덮개도 있고 한글키 위치 가이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다들 한글 자판 위치 정도는 외우고 계시겠죠? 그리고 사용설명서도 있고 오른쪽의 박스에는 키캡 스위치 리무버와 키보드와 색깔이 찰떡인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저렇게 레드빈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디테일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던 왼쪽의 박스에도 뭔가 또 들어있었는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여분의 키캡이네요. 키보드는 비닐에 한겹 포장되어 있고요. 첫인상은 굉장히 가볍고 귀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바나나 푸딩 색상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푸딩은 오테뮤 라임 스위치가 장착된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구성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케이블은 하우징과 잘 어울리는 바나나 우유 색깔이네요. 우선 이 키보드는 75% 배열의 82키 키보드입니다. 일반적인 풀배열 텐키리스 키보드보다는 가로가 짧은 모습이죠.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느낌을 줬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인디케이터 LED. 이게 그냥 원형이 아니라 X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 위에는 레드빈 로고와 상단 스위치들의 기능들이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USB 리시버도 있는데 디테일이 참 귀엽죠. 키캡과 마찬가지로 하우징에도 상하판 색이 다른 투톤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상판에도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건 플라스틱 하우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디테일들이죠. 하판은 고정력이 강한 2단 높이 조절 다리가 있고 아무래도 키보드가 가볍다 보니 하판을 두드렸을 때 조금 빈 느낌이 들긴 하네요. 키캡은 AEK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애플 익스텐디드 키보드의 줄임말로 애플 확장 키보드 키캡의 프로파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F열이 굉장히 높게 솟아있지만 그 외에는 체리 프로파일과 거의 비슷한 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따로 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ABS 재질로 만들어진 이중사출 각인 키캡이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FN 조합키들은 측면에 따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위치는 역방향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 스테빌은 홀리판다 스위치를 닮은 보강판 고정용 스테빌인데 윤활은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넉넉하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분해하진 않겠지만 내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리콘 가스켓 덕분에 일명 꾹꾹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하우징의 통올림을 잡기에는 아주 좋은 마운트 방식이죠. 자, 그럼 긴 말 말고 타이핑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오테뮤 피치, 라임 스위치는 키감이 좋다, 어떻다를 떠나서 저소음 기계식 스위치들 중에서도 저소음입니다. 손과 키캡이 마찰되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스위치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테뮤 라임 쪽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넌클릭 스위치이긴 하지만 구분감도 강하지 않고 얕은 편이고 소리가 워낙 조용하니까 걸림이 약간이라도 느껴지는 넌클릭 쪽이 질리지 않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화이트 단색이긴 하지만 LED도 나오고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키보드
설정, 매크로, LED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로 LED를 켜지 않으면 최대 4달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광량이 은은한 편이라 그냥 LED 꺼두고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만져본 레드빈 A1 미니 키보드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테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키보드인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사무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해도 좋을 만한 그런 예쁜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와 할인 코드도 준비를 해두었으니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